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의 뒤를 이어서 바로 고구려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상고 통일과 관련된 그 내용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6페이지에 해당되고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프린트를 새롭게 올려줬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프린트를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프린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프린트를 실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의 수업이 온전하게 들어있는 반의 경우에는 바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프린트를 나눠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자, 먼저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물리치다. 당시 중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중국의 북조가 있었고 남조가 있었죠. 북조는 나라 이름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여러 개의 왕조 중에 하나고 남조는 남쪽에 있는 여러 개의 왕조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조를 통일했었던 북이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바로 동이와 서이로 갈라졌다가 하다가 여기서 각각 쿠데타가 일어나서 북주와 그 다음에 북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주의 외척 출신이었던 양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이쪽에 있었던 북제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 사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주의 황제가 바로 이제 그 자결을 보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실패하고 나서는 여기 열받았던 양간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북주의 황제마저도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수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수문제라고 하는 왕이죠. 황제죠.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마지막 왕조였었던 진이라는 나라까지 공격을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수나라는 중국 전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역을 통일하게 됐는데 이게 상황이 좀 골치 아프게 됐었어요. 왜냐면 자 먼저 별표 한개 반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에서는 6세기 말때쯤에 중국 밑줄 쳐주세요. 중국 밑줄. 자 남북조 시대를 누가 통일합니까? 바로 수가 통일하죠. 빈칸을 적겠습니다. 수가 통일. 그 다음에 한강 유역에서는 진흥왕이 나름대로 머리 써가지고서 한강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가야금이 당했죠. 이런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던 고구려하고 백제는 골치가 아팠던 겁니다. 한반도 내부에서는 이 한강 유역을 둘 다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고구려와 같이 암암리에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균형돼 있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이 통일됐었던 이 수나라가 너무나도 고압적인 자세로 나타나게 되자 고구려는 이 수나라에게 대항할 생각을 했었지만은 혼자 힘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떻게 쓰냐면 북방의 유목민족이라 볼 수 있었던 바로 돌궐이라고 하는 유목민족과 이 고구려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 사실 누가 거치네요? 바로 이 남쪽 지역에 있었던 외하고 친하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궐은 고구려를 통해 가지고서 백제를 지나서 일본까지 연결을 지어주는 이렇게 종적인 형태의 외교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신라는 바로 수나라와 같이 연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 바로 한반도 내부에서는 신라가 없다고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봤을 때는 고구려하고 돌궐에게 둘러싸여서 수나라가 왕따니까 왕따가 안 되려면 자기 친구 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신라와 그 다음에 이 수나라는 같이 손을 잡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외교관계는 딱 봐도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외교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십자형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자,
한강 교역을 신라가 차지 비추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동서 세력이 구축된 반면 vs 자 돌궐 빙타겠습니다. 돌궐이 돌궐이 고구려와 백제와 그 다음에 바로 왜와 같이 연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십자연대교. 자, 그 과정 중에서 드디어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먼저 수나라는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바로 이 수나라를 비웃기라고 하듯이 먼저 수나라에게 선빵을 날려버려요. 약 몇만 명에 걸친, 2-3만 명에 걸친 분들 동원해가지고서 수나라의 변경 지역을 공격하는 사태를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수나라 입장에서는 아니 이놈의 고구려가 아까 잘할게요 하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와가지고서 꼬리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잘 봐줄까 말까 하는데 선빵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 맞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너의 죄값 네가 이겼다 라고 하면서 당시에 수나라의 문제는 군대를 30만 명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항상 보면은 쳐들어올 때마다 맨날 쳐들어오는 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정도 해당되는 분들 동원해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실제로 침공했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눈이 한 여기까지 쏟아졌대요. 이러다 보니까 바로 이 수나라의 군대가 앞으로 전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라고 중국의 역사상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진짜 그랬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볼 문제긴 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패배를 자연재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속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수문제의 경우에는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었지만 자연재해 등으로 실패했었다. 그래서 다분히 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질을 이어서 수나라에 황당했던 사람은 정말 문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수양제입니다. 수양제는 당시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뭘 했냐면 중국에는 크게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강이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황허라고 하는 강이 있고 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양쯔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은 남쪽까지 수나라가 점령을 했잖아요. 남쪽까지 수나라가 점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싶은데 이 고구려 공격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시 이쪽에는 놈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물자를 전국에서 한꺼번에 쉽게 바로 동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 봐봐요.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황하강을 타고서 배 타고서 이제 여기 근처까지 왔다가 바로 이제 고구려 공격할 수 있잖아요.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쓰여질 수가 있는데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동원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황당한 짓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연인은 몇십만 명을 동원해서 정말 삽들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파요. 삽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디까지 파냐면 여기를 지나서 여기 근처까지 팝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었던 이 물길, 실제 여기는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길은 어느 정도 크냐면 배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수준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읽어서 뭐라 보냐면 바로 거대한 운하인 대운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남쪽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군인 출신이었던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배 타가지고서 여기까지 보내고 북쪽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보내고 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 당시에 모였었던 군대의 숫자만 무려 113만 명 군대의 숫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이는데 한 달 이상 걸렸고 여기서 출발하는데 역시 한 달 이상 걸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수양제는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빙가 읽겠습니다. 수양제 수양제 요거 자체가 별표 두 개 쳐주세요.
그래서 113만 대군 밑줄 직접 침공을 합니다. 그 군대는 어디까지 침공하게 됐었냐면 이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성 중에 하나인 요동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침공하게 됐었어요. 초창기에 고구려는 이쪽에 바로 이 랴오호강이라고 하는 강이 흘러간다고 했었죠. 바로 이 랴오호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열심히 군대를 모아서 이제 방어를 잘했는데 문제는 113만 대군이 한꺼번에 쫙 일어서가지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동시에 전부 다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동성에도 한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군대가 있긴 있었었는데 이들 가지고서 이 다리를 넘어오는 다리를 전부 다 불태우는 것은 저희 중간 구절이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싸움에서 고구려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고구려의 군대는 요동성 안으로 들어가버립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113만 대군이 요동성을 전부 다 에워싸게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공격해도 함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거기다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걸 줘가지고서 그들을 분발시킨 다음에 수양대는 고구려의 이 요동성을 함락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했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그런 요동성이라고 하더라도 113만 대군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데 이게 가능히 그 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요동성의 성들 전부 다가 거의 무더기가 되다시피 했어요. 이게 성이 이제 성도 이제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동성의 성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백기를 들고서 나와서 잠깐 전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동성이 항복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수양제는 그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자기는 요동성 성주의 사자입니다. 요동성 성주는 폐하가 두려워서 드디어 항복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안, 그 성주의 말을 안 따라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폐하께서 한 며칠 동안 한 10일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에 요동성 성주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항복하겠습니다. 제발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수양자는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정말 한 10일 동안 기다려줍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느냐? 이상하게 성 안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거나 이런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열심히 뭐 돌 쪼개는 소리라든가 사람들이 영차영차 힘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었던 수양제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10일째 되는 날 사신을 발견합니다. 사신을 발견해서 드디어 약속한 10일 정도가 됐어. 항복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사자의 머리 위로 바로 화살이 비오듯이 쏘아진 겁니다. 열받았었던 수양제는 바로 대군을 동원해서 요동성을 공격했죠. 근데 요동성이 알고 봤더니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 그 10여일 동안 거짓으로 항복을 한 다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서 그래서 성벽을 더 높이 쌓고 더 튼튼하게 쌓은 겁니다. 이런 거 이것을 알게 되자 열받았었던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요동성을 점령하게 된다고 한다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죽지 않는 거예요. 요동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워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이게 공격을 해도 도대체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겼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있어요.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은 절대로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요. 때문에 겨울철이 오기 전에 바로 이 고구려를 점령하는 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 점령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수양제는 우중문 장군이라고 하는 자기가 신임한 장군에게 시켜서 별동대 30만 명을 줍니다. 별동대는 지금보다 지금 해병대인데요. 생각해보세요.
별동대가 30만 명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해병대만 30만 명인 거죠. 해방 해 그 이 해병대가 30만 명이 전부 다가 이제 우중군 장군을 따라가고서 다른 성 전가 치지 않고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을 공격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우중군이 좀 바보예요. 왜 바보냐?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너갈 때에 필요한 모든 식량을 전부 다 등에다 져라.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무기도 져라. 세 번째, 바로 뭐, 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너희들이 다 싹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먼저, 식량을 등에다 메고. 두 번째, 적들과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창이 있어야 됩니다. 창 들고. 근데 창보다 훨씬 가까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겠죠? 칼도 차고. 거기다 또 하나 등에다가는 멀리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활도 있어야겠죠? 화살도 등에다 메고. 네? 활도 메려면 화살도 메야 되니까 화살도 여러 발을 또 메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 뛴다고 생각해봐요. 당시에 문제는 수나라의 대군의 병사들은 전부 다 보병인데 장군은 말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메고서 말 타고 가는 장군 뒤에 열심히 조준도 따라가고 있는 병사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등에다가 짐, 그 짐만 하더라도 몇십 킬로가 넘겠죠. 여기 선생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옷까지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이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나라의 병사는 이 명령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명령을 들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며칠 후에 바로 이 수나라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등에다 지고 있었던 식량들의 상당수를, 식량은 일단은 중간에 그 고구려 백성들에서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식량들 전부 다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장군을 쫓아갔는데 당시에 고구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패배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패배일까요? 수나라는 너무 신나가지고서 열심히 고구려군들을 공격하러 갔는데 문제는 고구려는 계속 패배해서 이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가짜 패배입니다. 장군은 그것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느라고 말달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병사들은 그 고구려가 패배한 것 때문에, 패배를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그 패배가 도망가는 자리까지 열심히 그 진지 들고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드디어 그 군대가 평양성 근처까지 왔는데 이 손나라의 30만 명의 갖고 있었던 그 식량들이 완전히 똑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는 이때 당시에 이 수나라의 그런 군대가 먹을 것을 아예 구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했냐면 후퇴를 하면서 후퇴하는 그 길목 모두 다에다가 바로 우물에다가 독을 타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전부 다를 부질러버리고 가을철에 수확하던 벼들 전부 다 부질러버려서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말들조차도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른바 이제 이것을 우리는 청야전술이라고 하는데, 이 조치를 취하니까 모든 먹을 것이 똑똑하였었던 우중문의 군대는 평양성에 도착했었지만 평양성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오게 됐느냐? 바로 고구려의 수상이죠. 기억날까 얘들아? 바로 고구려의 최고의 귀족회의 우두머리, 이를 우리는 대대로라고 하죠. 기억날까요? 대대로. 근데 대대로가 전쟁 시에는 망리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망리지였었던 바로 이 을지문덕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수나라 진영에 오게 된 거예요. 수나라 진영에 딱 와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선 누굴 만나겠다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우중문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중문은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 을지문덕이 들어오는 그 통로에 수나라에서 가장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옆에다 쫙 하고 들었습니다. 들어세우고 그 다음에 높은 단상에서 딱 서 있으면서 을지문덕이 들어오는 그 통로를 계속해서 노려보게 했어요. 그 을지문덕은 드디어 수나라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을지문덕을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막 쏘아다보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을지문덕의 눈에는 자기를 쏘아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점차점차 야위어서 굶어 죽어하고 있는 병사들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는 이 을지문정후 안쪽으로 들어가서 고구려의 왕 대신에 왔습니다. 수나라의 황제께 폐하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요. 항복을 하러 황제께서 뽑아 고구려 왕께서 직접 나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꼈었던 우중문은 그러면 일단 군대를 물려서 바로 수나라 황제에게 보고하겠소 라고 얘기한 다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당시에 수나라의 황제 수양제는 우중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고구려의 친구 우두머리인 바로 을지문덕이 진영에 도착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절대로 을지문덕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걸 깜빡한 거죠. 을지문덕이 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었던 우중문은 사람을 시켜서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하나 보내서 뭐라고 보냈냐면 지금 깜빡하고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지금 긴급하게 을지문덕 장군과 같이 뭔가를 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깐 와보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을지문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분을 꿰뚫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더라.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결과력이 뭡니까? 니네들이 힘든 것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니네들이 이긴 것처럼 해줬으니까 그냥 이쯤에서 꺼지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우중문 정말 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냥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수나라의 군대는 그대로 뒤로 물러서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수나라의 군대를 냅둘 고구려가 아니죠. 바로 이들은 뒤에서 몰래 숨어있다가 그러다가 수나라의 군대와 계속해서 매복을 벌였다가 한쪽에서 튀어나와서 공격하고 한쪽에서 튀어나와서 공격하고 해가지고서 수나라 군대를 계속 쫓아가게 됩니다. 수나라의 군대는 계속 패배하게 되면서 무수한 전사자를 내면서도 30만 명이니까 그래도 인구수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후퇴는 열심히 잘했는데 드디어 이들이 살수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 딱 갔더니 거기에 바로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놈의 강물이 딱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우중문을 하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배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배 띄우다가 많은 군사가 죽을 텐데 그런데 강물이 바닥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충분히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걸어서 뛰어가서 건너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군에게 한꺼번에 강을 넘어가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30만 대군이 한꺼번에 강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바로 함정이었던 겁니다. 사실은 고구려의 군대가 상류 지역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거대한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수나라의 대군이 기다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수나라의 군대가 반 이상쯤 딱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의 한순간에 그냥 댐을 그대로 부서뜨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상류 지역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물들은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고 이 쏟아졌었던 그 물들은 30만 대군을 다 덮쳐버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나라의 30만 대군은 상당수는 죽거나 나는 대부분 다 고구려의 포로가 됩니다. 나는 노예가 됐겠죠? 그리고 당시에 우중문은 그래도 살았어요. 우중문을 비롯한 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사람들만 간신히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기가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서 열받지만 어쩔 수 없이 바로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서 그대로 그냥 자기네 국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별표 두 개. 살수대첩.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이 승리 후 결과적으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나라는 이제 한이 맺혔어요. 고구려를 꼭 공격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틈나는 데마다 기본이 한 30만 명씩 군대를 수양제가 직접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를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공유역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고구려도 매번 맨날 싸우니까 솔직히 고구려 군, 고구려의 백성들 군대가 더 많을까요? 수나라 군대가 더 많을까요? 실제로는 수나라 군대가 더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고구려도 지치죠. 그래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항복 표시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당시에 수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에 고구려와의 싸움에서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각 지역에서 고구려 지역으로 징병당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반란들이 각 지방에서 다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수양제는 고구려를 암묵적으로 굴복을 시켰는데 하지만은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시 군대를 돌리게 되었고 돌려가지고서 나머지 반란을 좀 더 진압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수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 수양제의 어머니 쪽의 사촌에 해당되었던 바로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뒤를 이어서 군중력을 다시 한번 통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나라가 바로 당이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수나라는 별표 하나, 영양 동감 1번, 고구려와의 전쟁으로 지나친 국력 소모 동감 1번, 동감 2번, 내란 발생으로 멸망, 내란 발생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뒤로 이어서 당나라의 침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당의 침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배경은 당이 처음에는 고구려와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당나라는 이제 막 중국 전역을 통일했죠. 중국 전역을 다 통일한 상태에서 고구려하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그럼 당나라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는 고구려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냈는데 고구려도 사실은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면 66페이지에 우리는 을지문덕은 알지만 을지문덕과 같이 손잡고서 이 적들과 싸움을 벌였었던 고구려의 태자 고건무라고 하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이 고건무가 바로 그 다음 때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유왕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유왕은 생각했을 때 비록 이 살수대첩의 영웅이긴 하지만 고구려의 힘이 얼마나 고갈됐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힘을 비축하고자 당나라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초기에 친선관계였어요. 하지만 얼마 후에 당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로 당나라 전역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고 생각했었던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었던 이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궁궐에 유폐시킨 다음에 지겨 황제가 돼요. 바로 그 사람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군이라고 들켜지는 바로 당태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태종이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자 고구려를 바로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고구려에게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이 고구려의 경우에도 상황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당나라가 그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게 되자 바로 당나라의 침공은 일단은 이제 막아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고구려에는 이 랴오강 주변으로 여러 개의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을 전부 다 한나라가 있는 무려 천리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긴 바로 성을 쌓게 됩니다. 이른바 이것을 바로 천리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천리장성의 최고 책임자를 누구를 맡겼었냐면 바로 영유왕의 아마 처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당시 귀족들의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 연개소문은 원래부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당나라하고 항상 싸움을 벌여야 한다. 고구려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뭐 이런 쪽에 해당된 건 입장이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영유왕의 입장에서는 굳이 당나라하고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바로 이 연개소문이 너무나도 싸움을 하자고 하는 주장파다 보니까 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이 귀족들을 일거에 그냥 제거를 해가지고서 고구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영유왕은 연개소문을 불러가지고서 술잔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리장성을 쌓는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를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술잔을 건네는 것이 바로 일종의 연기의 소문을 치라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였던 거예요. 몰래 바로 이 영유왕은 연회장 주변에다가 군대를 숨겨놨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연기의 소문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 연기의 소문을 미리 알았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연기의 소문을 얻게 되냐? 바로 자기를 암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 자객들을 자기가 미리 숨겨놨었던 군대를 동원해서 싹 다 제거하고 그 김에 영유왕까지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지가 왕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 당시에 어떻게 쓰냐면은 바로 영유왕의 동생이었던 사람을 고구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보장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서는 연기의 소문은 바로 고구려의 가장 높은 자리가 대대로잖아요. 전쟁 시에는 바로 망이지라고 불렸었고 근데 이 망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큰 대자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망이지라고 하는 직위를 이제 올라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나라에게 이제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눈감이 3번 연개소문의 정변. 자, 근데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당나라는 언제든간에 고구려를 공격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고구려가 좋은 주시를 줬네. 왜? 주전파였었던 연개소문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이 당태종이 직접 군대 30만 명 정도를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당나라의 제1차 침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 과정을 보면 연개소문의 정전을 부실로 당태종이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생각보다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고구려의 요동성은 순나라의 113만 대군을 막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방어를 잘했었었는데 그런데 당나라의 30만 군대가 막아주고서 요동성을 함락시켜버려요. 요동성을 함락시켜버리고 쉽게 되면서 고구려의 당나라에 대한 방어선들, 천리장성의 일부 구간이 당나라에게 뚫리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자 고구려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바로 군대 중앙군 약 7만 명을 보내요. 7만 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대가 중간에 이 당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과정 중에서 당나라의 군대에 속아가지고 7만 군대가 전부 다가 흩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총대장들이 당나라의 진영에 잡히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시에 고구려는 일촉즉발의 굉장히 천길절벽 위에 서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나라의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을 하려고 하면 평양성이 있거든요. 평양성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통과를 하면 되는데 여기 점령했으니까. 근데 요쯤에 굉장히 강력한 2차 방어선에 해당하는 그런 성이 아직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이 성의 이름 바로 안시성입니다. 근데 이 안시성은 그냥 지나가자니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를 공격하러 가면은 안시성이 거기도 한 10만 명 정도 군대가 있으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 사이를 끊어버리면 말 그대로 30만 명은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바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당나라 군대는 확실하게 안전빵으로 가자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평양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안지성을 먼저 공격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른바 별표 두 개 안지성 싸움입니다. 빈칸에 적겠습니다. 안시성 싸움. 당시 안시성에서는 바로 이 당태종의 군대가 출동한 소식을 들리게 되자 성주였었던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서에는 없는데 중국 역사서에는 들리는 이제 민담에서 바로 안시성의 성주가 이름이 양만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의 전변에서도 항복을 하지 않을 정도로 배가 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국가를 이 성을 되게 잘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당태종의 군대가 오게 되자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은 자 성문을 굳게 잠그고서 어떻게 쓰냐면은 성벽 밑으로 커다란 해자를 팝니다. 해자를 파가지고서 그래서 여기는 물로 가득 채워요. 왜? 여기에다가 사다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사대를 세워야 성벽을 넘잖아요. 근데 사다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세울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설을 만들어가지고서 성을 철통같이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에 바로 이 장태종의 군대는 약간 좀 성을 어떻게 공격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장태종은 좀 영웅이라 영웅 같은 행동을 좀 해요. 스스로 황금 갑옷을 입었는데 당시에 30만 명을 되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스스로 3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주변에서 여러 명이 바로 당태종을 보호하면서 방패 같은 걸 보호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등에다가 흙을 집니다. 흙을 진 다음에 30만 명이 보는 앞에서 혼자서 달려가가지고 여기다가 흙을 넣어요. 즉 흙으로 이 해자를 메꿔서 여기를 단단히 만든 다음에 사다리 올려가지고서 성을 공격하겠다는 그런 심상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30만 명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30만 명이 한꺼번에 전부 다 흙을 집어서 다 달려와가지고 이 흙, 이 해자를 순식간에 메꿔버립니다. 물론 위쪽에서 열심히 화살을 쐈지만 중단부적이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때 당시에 안시성 싸움은 정말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 안시성이 쉽게 함락이 되지 않아요. 무슨 여러 가지 수를 다 쓴다고 하더라도 이 성이 성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관민들이 너무 똘똘 뭉쳐서 잘 싸우니까 하다 하다 안 됐었던 바로 이 양태종은 어떻게 했었냐면 아예 이렇게 할 바에는 이 뒤쪽에다가 30만 명이잖아요. 그 30만 명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뒤쪽에다 거대한 흙으로 만든 산을 쌓은 거예요. 산을 쌓은 다음에 자, 이 위에서 바로 고구의 병사가 팔을 들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토산을 쌉니다. 흙으로 토산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토산 꼭대기에다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를 지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쪽에서 화살을 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래에서 위로 화살을 쏘는 게 더 쉽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화살을 쏘는 게 더 쉽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쳐다보는데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전멸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의 한 달에 걸쳐가지고서 이 포상을 완성했고 그 결과 바로 이 안시성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정 날 이 당태종은 바로 모든 전군에게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입니다. 다음날 성을 총공격을 하기 위해서 즉 토산을 통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여기 있는 병사들을 얻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공격을 해가지고서 성문을 열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바로 그날 밤 하늘이 고구려를 도는 걸까요? 갑작스럽게 토산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그곳이 하필이면 바로 성벽 있는 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성벽 있는 쪽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지만 토산 위에 있었던 바로 이 당나라의 군사들도 일부가 죽었겠죠? 근데 바로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딱 보니까 토산까지 흐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구려의 군대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흙이 무너져가지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성벽까지 이 산이 걸쳐지게 되자 그대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성벽 위에 토산은 기어 올라가서 여기 있었던 당나라 병사를 죽여버리고 토산까지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한 달 동안 시간을 써가지고서 이 토산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토산은 그대로 고구려의 성벽으로 변신해버린 거죠. 여기에 열받았던 당태종 정말 더 화가 나가지고 전군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당시에 고구려는 이것을 정말 잘 막아냅니다. 그러다가 앞장서가지고서 열심히 공격하라! 공격하라! 라고 하는 좀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은 하나의 설이긴 한데 민담이긴 한데 바로 당시에 이 고구려의 성주였었던 양만순이 성벽에 딱 올라가서 저쪽에 보니까 이 당태종이 혼자 공격하라 계속해서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을 그래가지고 그쪽에 향해서 활을 그대로 쫙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구려는 주몽의 후예잖아요. 백발백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활을 딱 하고 났는데 그 활이 그대로 쑥 하고 날아가가지고 바로 당태종의 한쪽 눈알을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때 당시에 당태종은 쓰러지게 되었고 더 이상 전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역사서에는 정식으로 그렇게 다 쓰여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당태종이 되게 몸이 아파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나중에 가서 당태종은 바로 이 더 이상 이 안시성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 바로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동장군이 오고 있었던 걸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겨울이 오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 다 얼어 죽게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됐는데 당태종도 약간 좀 영혼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나를 상대로 잘 싸운 양만춘 장군 너도 영웅이다 라는 의미에서 돌아가면서 이 양만춘 장군에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비단, 좋은 술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드디어 당나라의 군대가 떠나는 그날 뭐 기록에 의하면 양만춘 장군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당태종 쪽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당나라의 1차 침공은 당나라의 완패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 뒤를 이어가셔서 바로 이때 당시에 연개소문이 나머지 군대를 동원해서 도망가고 있는 당태종의 군대를 공격을 했답니다. 때문에 이 당태종의 군대는 진흙창이 잔뜩 있는 곳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당나라에서 구원병이 와가지고 간신히 당태종을 구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당나라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지역 근처까지도 아마도 고구려가 영역을 확장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하여 침입 실패 이후 두 차례 침공도 실패.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승리를 거뒀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었는가? 이것은 도감 1번 바로 고구려의 뛰어난 빈칸을 읽겠습니다. 성과 성이 산성이었어요. 산성이다 보니까 적들과 싸울 때에 쉽게 적들을 방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형을 이용한 뛰어난 성벽 기술. 동남 2번 강인한 군사력. 바로 교과서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망사와 같이 고구려의 군사들은 전부 다 완벽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철갑옷을 입고서 싸움을 벌인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철갑옷을 만들 정도로 요동반도 근처에서 수준 높은 빈칸을 짓겠습니다. 제철 기술. 기술을 통해서 이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당나라가 공격을 할 때 당시 신라는 뒤에서 같이 고구려를 공격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신라의 군대가 고구려 군의 일부를 건드리려고 했죠. 근데 이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군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고구려의 남부지역을 친척만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신라도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같은 동맹이긴 했지만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고구려가 이때 당시에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았다는 것은 자 별표 하나, 승리의 원인도 별표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 의의에다 별표 하나, 수와 당으로부터 밑줄 칩니다. 한반도를 지켜낸 방파제 역할을 했다. 바로 수라고 하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를 혼자서 다 막아낸 방파제 역할을 이 고구려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티노트하고 학습지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